내의원 출신이시죠. 사람을 많이 구하실 분이니 꼭 살아계십시오. 개수 의원에서 열 하루간 병자를 본다. 어때? 자비롭기가 부처님이지? 도련님이요? 지금 내설기 어디 있냐 말이에요. 집안 망해, 침도 못 나. 그래도 이 잘난 외모는 어디 안 갔잖아요. 이놈은 요 해반다한 안면으로 의원질 해야 된다 그랬지? 의원님은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지 않으십니까? 처제가 왕을 죽였다. 침도 못 놓는 무슨 의원이래. 그리 설치더니 내 의원에서도 쫓겨났더라. 경거망동하더니 침으로 또 누굴 죽이려고. 반푼아, 빵진 가셔야죠 의원님. 내 너에게 수석 침의의 직을 내려야겠다. 네 기호에 경거망동하는 것이더냐. 어이 반푼이 딱이야. 당약의 시침에 의부까지 열량을 내던지 관하로 가든지. 이성아는 당시 세상입니다. 오랑캐가 쳐들어왔다. 설마 개수 의원에서 열 하루간 병자를 본다. 어때? 자비롭기가 부처님이지. 왜요? 다쳐요. 네가 뭘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? 뭘 아무것도 하지 마. 다 놔야 다시 질 수 있는 거. 사는 것보다 죽는 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왜 살 일 없습니까? 아씨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. 침을 못 놓으면 뜸을 뜨면 되고, 뜸을 못 뜨면 당약을 쓰면 되고, 도망만 치면 해결이 되냐 이 방푼아.